고생하고 누구를 있는 위한 서른이와 혜정이를 위해서 입장 짠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장볼 거를 적어봤어요. 자 여기 목록 카트 끈다. 신난디야 갑시다. 아 일단 음식부터 시작. 일단은요 아. 어제 우리가 적었던 떡국떡을 살 건데 별떡국을 사려고 싶었어요. 그거 하트떡 맞아. 하트랑 별떡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 진짜 매끈하고 두꺼운 걸로 샀어요. 이뻐가지고.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 암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당근. 당근.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당근. 그리고 고명으로 얹고 그리고 시원한 맛을 낼 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표고 버섯입니다. 네, 이거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그리고. 간을 맞출 소금, 그냥 소금인가 아니죠? 아, 천일염 소금입니다. 천일염 소금 준비해왔어요. 천일염, 천일염. 천일염. 네, 이걸로 간을 볼 텐데요. 있어요. 자, 이제부터 떡국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있어요. 떨리세요. 아니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야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두둥. 네. 시작한다. 당근, 호박, 채썰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채썰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이제 당근은 기회가 기니까요. 일단 네. 3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채썰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 끝에를요, 이만큼을 납작하게 썰어서요. 이렇게 해서 지지대를 만들고, 네. 이렇게. 아니 굵기는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굵기는 이렇게 최대한 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썰고요. 이렇게 채를 썰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채를 썰면요 네. 쉽게 채를 썰 수가 있습니다. 아~ 예스! 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미나씨 해주시고요. 네! 바톤 터치! 네! 일단 미나씨, 유나씨 채 썰어주시고요. 네, 저는 그동안 계란 네, 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흰자와 노른자를 섞겠습니다. 아, 오늘 저의 요리 솜씨가 드디어 밝혀지나요? 젓가락으로 계란을 넣을게요. 오, 칼이 너무 잘 들어요. 새 칼이라서. 칼은 잘 드는데 손이 말이 안 들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들어가지고. 어, 미나 씨, 그죠? 이쁘죠? 근데.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대요. 조금만 더 얇게 썰고. 자, 계란도 다 풀었습니다.
이제 계란은요, 그러니까 육수가 끓고 난 후 풀어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자, 그동안 육수가 팔팔 끓고 끝났습니다. 드디어. 지금.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방금 준비해 놓은 야채 중에서요 가장 안 익는 당근부터 투하를 할게요. 예썰. 네. 우리 저희 손 깨끗해요. 호박도 같이. 호박도요. 야채들이 도망가요. 그냥 다 넣을까요? 네, 이렇게 대박이고 안 근데 여러분 정말 쉬운 저희 요리의 포인트는 쉽습니다. 이지 이지 이지. 어, 이 지금 버섯도 넣겠습니다. 버섯. 딱 넣읍시다. 자, 오, 맛있어, 맛있어. 자, 드디어 떡투하. 이쁜 걸로 넣어주세요. 예쏠 예쏠. 조랭이랑 별이랑 기본 떡들. 어, 색깔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 명이서 먹을 거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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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마른 소련이랑 혜정이를 위해서 만든 거지만 저희 입에도 저희도 먹을 거예요. 그쵸? 수고비를 저희는 떡국으로.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엄청 먹음직스러워요. 아직 고명도 안 좋은데? 완전 것 같아요. 완전 먹음직이잖아. 이렇게 드셔볼래요? 아니요. 완전히 좋아. 자, 근데 지금 자꾸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냉각하잖아요. 잘 안 끓어요. 진아씨. 뚜껑을 아주 푸지 말고. 닫아야 완벽하게 끓는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닫아놓고 말하죠?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 좀 지저분한 거 같아요. 아, 역시 추워. 어, 지금 이제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넘칠 것 같아요. 이제 열어놓고 끓이는 걸로 합시다. 두구두구. 오, 끓일 것 같아요. 되게 찍어주세요. 빨리 빨리. 진짜 괜찮아. 왜요? 괜찮아요. 대박. 언니, 찬이에요. 찬이. 네, 저 이제 간을 할게요. 비장인. 간은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금이랑 다진 마늘로 하시면 돼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냄비가 너무 커요. 냄비 뚜껑이. 인분이 많으니까 하스텔 멤버다 먹었습니다. 퀴즈 몇 인분? 몇 인분일까요? 글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을 간을 해보겠습니다. 소금 양은 기호에 맞게. 오, 천일염이에요. 짜면 안 돼요. 짜게 먹지 말아요. 귀엽어요. 방금 조금 먹었는데. 자, 이제 계란을 풀겠습니다. Yes, 자, 젓가락 주세요. 네. 짠. 우와, 계란 네. 넣으면 더 아까 풀어놓은 계란을요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섞어야 돼요. 왜냐면요 빨리 끓거든요. 맛있겠어요. 이제 그리고 어, 두부는요 부서지니까 맨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소리 들리시죠? 맛있겠다. 우와. 어, 근데 진짜 맛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처음 만드시죠? 진짜 맛있어. 어우, 믿기지 않아. 먹어볼래요?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 지금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요? 진짜 뭐 진짜 맛있어. 여기 떨어져서. 자, 이제 예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이거 뭐야? 와, 진짜. 표고버섯 제대로 이거. 진짜. 표고버섯이 마치 전복 같아요. 자, 이제 이거 퍼주세요. 네. 예쏠. 이거 누구 건가요? 해장이니까. 네.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지금 먹고 싶어. 한 5인분은 나오겠다. 이 정도? 나쁘지 않네. 와, 언니 고명. 자, 고명을 얹을게요. 지금 고명이 자. 준비가 3개가 돼 있어요. 김과 고기인데요. 원 모양으로 저희는 고기와 파를 일단 놓은 다음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파, 이제 고명은 색깔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센터에 김을 놔야 돼요. 시선이 됐어요. 집중되니까 진짜. 가운데 어, 대박. 진짜 맛있어 보여. 조금만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러면 우린 100살? 잘 만들었고요. 죄송해요. 잘 만들었어. 네, 여러분, 저희가 서련이와 혜정이를 위한 떡국을 지금 완성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이 비주얼 한번 찍어주세요. 네, 진짜 맛있게 생겼죠? 제가 그때 케이크 안 맞는 건 못해서 아는 게 아니랍니다. 진짜 맛있게, 진짜 이 냄새 어떡해. 진짜 지금 먹고 싶어. 지금 먹고 싶어. 여러분 진짜 싶어. 근데 과정을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솔직히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뭐라고요? 진짜 안 어려웠어요? 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려운 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 모르겠다. 언니한테 채 썰기도 배웠고. 아 맞아, 채 썰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예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보시고 방법을 아셨으면요, 이제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분들께 이렇게 몰래! 몰래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엄청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2013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2013년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쌀. 여러분도 정말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이제 서른이랑 혜정이에게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2013년 이제 시작이 된대요. 네. 여러분,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에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